오늘은 스마일러의 물고기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에 축양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축양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항을 여러 개 단을 나눠서 이렇게 키우는 곳을 축양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물고기들 보면요. 자, 이 친구가 보시면 자이언트 골든 구라미하고요. 오스카하고요. 여기는 뭐 혈액무도 있고요. 세베름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블루 아카라와 여기는 칼부스, 뭐 컴프리 골드 애들 이 친구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몰리 친구들이 있답니다. 조명이 너무 세서 지금 제가 몰리 친구들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스마트라, 스마트라 푸드샤페 뭐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소형종이죠. 자, 이쪽에는 누가 있냐? 몰리 치어들이 있어요. 이 치어들은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자세히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릴 거고요. 자, 여기에는 누가 있냐? 네, 오렌지 클라키 가자고요. 여기 보시면 미스터리 가재 치가재가 있어요. 그 다음 요 밑으로 오면 네, 플라우온 핑캄파가 있고요. 이쪽으로 오면 이 친구는 페어인데요. H오피쿠스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쪽에 보면 세줄 머드 터틀이 있고요. 밑에도 또 있는데 여기에는 구라미예요. 여기에는 코리들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무리아이 친구들이 역시 활달하게 무리아이도 있고요. 비에자 중에서도 몸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친구들이 아르젠티아고요. 자, 이쪽은 디스커스하고 지금 코리류하고 그 다음에 게오파거스가 있고요. 로지바브, 뭐 고도비 이런 친구들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골든 구라미가 있어요. 자이언트 구라미하고 골든 구라미하고도 다음에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친구가 동금들이에요. 예쁘죠? 동금들도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쁘고요. 동금들은 사실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위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훨씬 더 아이들 이 꼬리 핀 모양들이 훨씬 더 잘 보이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저희는 시설 자체가 앞에서 보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구피류들이 있는데 구피류들이 지금 거의 다 판매가 다 나가서 현재 많이 없고요. 자, 이쪽에는 시크릿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다람쥐, 바나나, 블루 시크릿, 뭐 피콕 이렇게 여러 마리들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크라운 로찌, 징기스칸, 징기스칸 지금 없네요. 실버 샤크, 가이앙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구석에는 워터멜론 플래코도 보이는데요. 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엔 시크릿, 지금 저희가 알무는 친구들, 좀 큰 친구들이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축양장에서 어항방 쪽으로 돌면 이런 느낌이에요. 커다란 수조가 여기는 다 거의 지금 이 수조들은 5자 수조고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가까이 가기 전에 지금 저희가 물거북이들을 사육을, 저기 시설을 지금 다 만들지 못해가지고요. 물거북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임시 사육장에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네로우 브릿지 머스크 터틀 한 쌍이고요. 자, 옆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백테라피. 그렇죠? 사이테스여서 서류 신고가 필요한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한 쌍이 있고요. 옆으로 가면 요거는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 다 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와서 또 영상을 찍어보면 잠깐만요.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거북이들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도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 쌍으로 지금 저희가 있고요. 이제 물고기 방으로 가서 이 커다란 수조에 있는 친구들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 어항방 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네, 스마일러의 아주 상징적인 친구죠. 노우리 아로하나 홍룡이죠. 네, 이름이 노을이라고 하는 커다란 홍룡이 지금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어항방 쪽으로 가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얘가 골든 자이언트 구람이에요. 크기가 제 손바닥 길이보단 더 훨씬 더 긴 친구예요. 실제로 보면 더 훨씬 더 길고요. 이 친구가 야생 오스카예요. 일반 오스카하고 좀 다르게 이 친구들은 색깔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패턴을 보시면 야생 오스카고요. 얘도 자이언트 브람인데요. 얘도 네, 자이언트 브람이 원종이에요. 자, 보시면 이 친구들도 지금 제 손바닥보다는 훨씬 더 큰 사이즈들이에요. 지금 저 멀리서 이 정도 사이즈고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안 와서 지금 사이즈 비교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제 손바닥보다는 다 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 윗부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이 친구는 금룡이라고 하죠. 저희가 부르는 이름은 산적이에요. 이 산적이가 이렇게 있고요. 역시 발색이 너무 예쁘죠. 금색 반짝반짝. 그래서 금룡. 그 다음 금룡 옆에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쟤는 네, 실버 아로하나라고 해요. 실버 아로하나가 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수조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아까 노을이랑 비슷한 친구이긴 한데 이름은 얘는 홍이라고 해요. 홍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팟도 있어요. 이 아이스팟도요 길이가요 지금 얼굴 길이만 따졌을 때도 제 손가락 검지 손가락 정도 길이가 되는 친구예요. 얘는 세베럼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콜로솜하고요. 빵은요, 제 손바닥을 이렇게 세웠을 때 길이보다 더 빵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걸 빵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오면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아주 커다란 콜로소마가 한 마리 있고요. 매티니스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놀고 있고요. 자, 밑에 쪽에 보시면 네, 인디언 라이프가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디언 라이프도요 40cm에서 넘는 것 같아요. 40cm 눈축으로 한 40cm 이상이 되는 친구고요. 자, 이 친구가 다트니오입니다. 다트니오가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작은 친구예요. 이 여왕에선 다트니오가 가장 작은데 확실히 대형 물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활동을 좀 잘하고 있어요. 이런 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알록달록 혈액무 수조가 있죠. 혈액무랑 스포티드 가피시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어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오시면 엔젤 어항이 있고요. 지금 밑에는 좀 이끼가 꼈는데 이 친구는 폴립테루스 친구들이 살고 있는 어항도 있어요. 그 다음 어항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항, 네, 역시 프론토사 어항이겠죠? 이렇게 프론토사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두 마리는 저 밑에 숨었나 봐요. 자, 이렇게 프론 친구들이 있고요. 자, 프론 친구 다음으로 비에자와 시클라소마들이 살고 있는 어항이었고요. 이렇게 스마일러의 수족관방 친구들을 보여드렸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